우리 몸에 병이 났다. 병이 생겼다. 우울증에 걸렸다. 루푸스에 걸렸다. 암이 생겼다. 이런 모든 질병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옛날엔 그 병이 없었는데 그 병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내 몸이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비정상이 됐다. 아,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 몸은 변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병이 나으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왜 변했는가? 그렇죠. 왜 변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여러분 손자 병법에도 뭐를 알면 된다? 이긴다. 예. 네. 지피, 지피. 예. 네. 지는 알지자고 피는 뭐예요? 상대방. 상대방을 내 적을 알고 그 질병이 내 적이죠. 그다음 지 기는 뭘 아는 게 기예요. 자기 병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사로서 왜 이런 뉴스타트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제가 배운 현대의학의 치료는 왜 변했는지도 가르치지 않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그 말도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덩어리는 빼내고, 네, 뭐, 병을 알게 하질 않아요. 네, 병에 대해서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자신을 누구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의사들 손에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의사만 좋은 의사 만나면 남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 병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책임질 것도 없어. 여러분, 자, 내 몸이 변했는데 왜 변했냐?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치료를 하면 수술해서 떼내고 방사선 항암제를 줘서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그 난 몰라 왜 생겼는지.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생겼는지 모르니까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걸 뭐라 그래요? 재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가만 보니까 이게 항암 수술로 항암 치료로 해봐도 또 재발 하는구나. 거기서 뭐를 챈 거요? 눈치를 챈 거야. 이 눈치를 잘 챈 사람이 뉴스타트입니다. 아하, 이게 병원 치료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몸이 왜 변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변한 원인을 모르니까. 그 원인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결국 시간만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발하는 거죠.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뉴스타트는 첫째, 원인을 밝혀내는 겁니다. 원인,
아, 그래서 원인, 내가 왜 이런 암이 생겼냐, 내가 왜 이런 우울증이 생겼냐, 또는 루푸스라는 이런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렸냐, 그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하면 그래도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루푸스라는 병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루푸스라는 병이 뭐냐? 이제 루푸스는 여러 형태의 루푸스가 있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이제 콩팥 신장성 루푸스예요. 무슨 병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속에 있는 그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그 암세포를 죽여요.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새, 예. 네? 아무도 몰라, 우리는.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먹고, 놀고, 일하고, 자고 하는 동안에, 암세포를 다 죽이는 그런 세포를 면역세포라 그래요. 이 면역세포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종류가 T세포라는 세포예요. T세포. 자, T세포를 잠깐 한번 구경해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기 보면 요게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을 잘라가지고 혈관 안 내부가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 혈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빨간 거. 빨간 적혈구, 그렇죠? 적혈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백혈구라는 면역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바깥에, 정상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혈관을 이렇게 잘랐고, 지금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이렇게 순서를 기다려서 삐져나가고 있습니다. 혈관 밖으로. 왜 나갈까요?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왜 나가냐면, 여기에 지금 병균이 들어와서, 요런 거, 여기에 이제 병균입니다. 자, 요거, 뭐처럼 생긴 병균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같이 생겼어요, 이 병균이? 포도알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이런 병균을 포도상균이라고 그래요. 포도상이면 포도처럼 생겨 먹었다는 뜻이에요. 포도 모양이다. 포도상. 그 다음에 포도상인데 이제 병균들이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그 이것은 이 균은 그 포도상으로 생겼는데 뭐 같이 생겼어요? 공같이 생겼어. 그래서 공을 뭐라 해요? 구, 공구자.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 들어왔어. 네, 포도상 구균이 들어왔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차차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포도상 구균이 돼. 아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무성균, 포도상구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포도상구균이 들어가면, 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 균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린 아무도 몰라요. 포도상구균, 어떤 병균이 내 몸 속으로 들어왔다. 우린 몰라. 모르는데 이제 포도상구균이 뭐 다른 균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상 구균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해 보면 이걸 어떻게 죽이는가? 딱 들어왔다 하면 여러분 참 놀랍죠. 이 포도상 구균이 요 우리 몸의 이 부위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혈관에 여기 이제 틈이 있죠, 그렇죠? 이 백혈구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틈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백혈구들이 쫙 순서대로 나가려고 줄을 서고 이게 이제 삐져 나갑니다. 얘는 벌써 이미 벌써 일찍 와가지고 일찍 줄을 서서 먼저 나갔네요. 그러면 얘들도 백혈구 면역 세포들의 종류들이에요. 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이 네 종류의 백혈구들이 이제 빠져나가요.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세포는 지금 뭘 보내고 있어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신호를. 그렇죠? 네,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 세포를 T세포라고 그래요, T세포. 자, 백혈구가 종류가 많은데, 이런 세포를 T세포로. 이 T세포가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다른 백혈구들을 탁 지시를 해요. 그래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첫째, 요 세포가 T세포고, 요 세포를 조금 색깔이 조금 진하죠, 그렇죠? 이 색깔이 진한 세포를 무슨 세포라면 B세포라고 그러는데, A, B, C, D 할 때 B. 이 B세포. 그래서 B세포한테 연락을 해서, B세포야, 너, 요런 거를 좀 만들어내. 요런 거. Y자처럼,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것들. 요거 뭐냐면, 요거를 항체라고 그래요. 항체. 예. 그래서 항체는 B세포가 생산하는 건데, 언제 생산해요? 예, T세포가 생산해 달라고. 연락을 하면 그 연락을 탁 받아서 B세포가 이 항체를 생산해요. 그 항체는 뭐냐면 이 포도상 구균이 범인이라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게 뭐예요? 수갑이죠. 수갑 같은 거예요, 항체가. 그래서 항체 수갑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웁니다. 탁탁. 여기도 수갑 채웠죠, 그렇죠? 여기 수갑이 채웠습니다. 일단 수갑이 채워지면, 이 백혈구가 입을 벌리고, 콕 잡아먹습니다. 아시겠죠?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이 T세포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합시다. 여러분, 암세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다 암 환자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암으로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몸에만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암 환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제 몸에는 암세포가 있어요. 뭐가 다르게? 왜 여러분은 암 환자고? 왜 저는 아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암 환자가, 여러분이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도 암세포는 여러분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암 환자예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달라? 뭐가 달라졌어요? 뭔가 변해버렸어. 예. 옛날에는,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버리면 나는 암을
암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돼버려요? 나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낳는 거를 자연치유라 그래요. 자연치유는 여러분이 자연치유를 시킬 무슨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암의 자연치유, 이것도 지금 포도상구균 죽여버린 것도 이것도 자연치유의 아니에요. 이것도 자연치유예요. 그 우린 몰라요. 자연치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몸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자연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잘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암에 걸렸으면, 또는 예를 들어서 루푸스에 걸렸으면, 또는 조울증, 우울증에 걸렸으면, 왜 이렇게 됐는가? 옛날에는 괜찮았잖아.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약만 먹고, 그럼 뭐, 약 안 먹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지금 바로 재발해. 자. 여러분, 고혈압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고혈압 약 먹는 사람, 뭐, 너무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약으로는 혈압은 낮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왜 고혈압인가? 원인을 모르고 약만 먹고 있으니까.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자연히 병은 없어져요. 맞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막무가내로 치료를 했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치료하는 거를 무슨 치료라고 불러요? 증세치료. 증세치료. 증세를 치료. 자, 고혈압 치료, 당뇨 치료는 다 무슨 치료? 자, 우울증 치료, 루푸스 치료, 암 치료. 이거 다 무슨 치료예요? 증세만 치료하는 거예요. 증세.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요것들이 T세포들입니다. 암세포가 여러분 몸에 생기면,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생기는데, 자, 생겼다 하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참, 그것도 놀랍죠. 옛날엔 제가 의과대학생 때는 이런 거 몰랐어요. 몰려와가지고, 자, T세포는 제일 조그매요. 조그맣고 특징이 모양이 동글동글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 T세포들이 길쭉 넓적해져, 이렇게. 변해. 그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그냥 쫙 깔아져서 납작해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몸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됐는데, 옛날에는. 그거 알아내야 돼요, 안 알아내야 돼요? 그거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이 알아낼 수가 없어. 아시겠죠?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자, 내가 옛날에는
암세포를,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였는데, 이제는 못 죽여.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 어.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이거 모르고, 암 덩어리만, 항암 주사 놓으면, 암세포 죽잖아요. 죽으면 뭐 해? 암세포는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뭐예요? 또 생기는데. 그러니까 재발하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세 치료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사로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혈압약 아무리 먹어도 혈압 안 나? 당뇨약 아무리 줘도 당뇨 안 나? 그렇죠? 루푸스약. 루푸스약은, 루푸스란 병은, 그 이제 자가 면역 병인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 자, 이 T세포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요게 이제 T세포가 활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활동을 하면, 이 T세포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공격성이 있어요, T세포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가, 뭐,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 이 T세포는 공격해서 죽여요. 바이러스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고, 그래요. 그러면 자가 면역 성질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루푸스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 혈관이 자꾸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요. 우리 몸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혈관이 무슨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간에도 모세혈관이 들어있고,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데가, 예, 네, 콩팥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 변질된 T세포가 내 콩팥에 가가지고, 콩팥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공격해. 그러면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니까 콩팥에 병이 나까 안 나까. 그래서 콩팥에 병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 안 그랬다가 어느 때부터,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T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내 목소리로.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해요? 면역 억제제. 자, 면역 억제제란 말은 뭐냐면,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왜 그래? 왜 그 약을 줘요? 자, 루푸스는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콩팥을 공격하는 거니까,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인 치료가 아니고 증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 T세포가 못돼졌어. 옛날에는 착하더니. 그럼 못된 놈을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T세포 죽이는 약. 그건 면역 억제제. 이제 거기에는 뭐 스테로이드도 있고 무슨 사이토산 뭐 이런 면역 억제제 약들이 많아요. 아주 부작용 심하죠. 그렇죠?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자, 진짜 루푸스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T세포가 왜 변했을까? 그걸 알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암 환자들은 내 T세포가 어떻게 됐길래 더 이상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지 않게 됐을까? 옛날엔 잘 했는데, 이거. 이거를 알아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첫째 오늘 이 첫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하실 것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들이 변질되는 것이 질병이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세포의 변질. 자,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뭐 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느냐? 그거는 내 유방을 구성하는 유방세포가 있어. 이 정상적인 유방세포가 또는 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건강한 내 간세포가 어떻게 됐어? 변질이 된 게 간암세포고 유방암세포고 그래. 그 세포들이 다 변질이 돼. 어떻게 다가 변질이 된다? 이거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 상태로 변질되는 것이 질병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세포들은 변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낫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세포는 변질이 돼. 그러면 변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정상에서 비정상의 방향으로만 변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바라기는 어떻게도 변하면 좋겠습니까? 아, 한 방향으로만 아니고 양방향으로 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자, 여기 암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이때는 변질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하여튼 암세포, 비정상세포가 정상으로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뭐라고 써야 될까? 예, 네, 변질이라기보다 회복. 그렇죠. 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복구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회복시키려면 뭐를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정상 세포가 왜 비정상적인 암 세포로 변질되었나라고 하는 뭐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정상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될 수 없으면 뉴 스타트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뭘 발견했게? 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면 루푸스도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 루푸스는 무슨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나을 수 있을까? 루푸스 그 자가면역병에 걸린 이유는 T세포가 변질이 됐어. 아시겠죠? T세포가 본래 우리 몸은 공격하면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T세포가 돼버렸어. 이런 변질된 T세포를 자가 면역적인 T세포로 변했다. 그럼 거기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놀랍게도 그 변질되었던 T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주면 내 루푸스도 완전히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여러분.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 한 5분 만에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 분. 네. 그 여기서는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환자를 치료해봐야 저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증세 치료만 해주면 돼. 그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럼 이 약 쓰세요. 그럼 맨날 증세 치료네요. 그 저는 아하 증세 치료만 하는 의사는 의사로서 별로 의미를 못 느끼겠어. 예. 네. 내 환자가 오면 그 사람의 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는 그런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선택한 거예요. 그 낫게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뭘 해줘야 돼요? 왜 이런 강의를 해줘야만 돼? 그렇죠? 가르쳐야 돼. 네. 그 환자 자신이 적을 알아야 돼. 내가 걸려있는 이 병이 나의 적 아니에요. 적군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그렇죠? 아하, 그렇다면 나는 날 수 있구나. 라고 탁 할 때, 여러분, 할 때 여러분에게 아주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 내가 내 병든 변질된 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이 병이 진짜, 이제 지금부터는 증세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세 치료 말고 이제 진짜 치료를 뭐라 그래요? 원인 치료. 이제는 원인을 치료해서 내가 옛날에 건강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탁 알 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때 힘을 받아요. 그런데, 자, 힘. 아, 알았다. 이제 내가 날 수, 뭐요? 있고, 나. 알았을 때, 여러분, 이제 힘을 탁 받으면, 여러분, 힘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B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가게 하는 그것이 출발이 돼요. 아, 죽는데 이 병 안 났는데, 여러분 진짜로요. 예를 들어서 루푸스 같은 병은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희귀병이다, 불치의 병이다. 안 낫는다. 그래서 안 낫는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안 낫는구나. 내 팔자야? 이러면 안 나요. 아하! 강의를 들어보니, 안 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낫게 돼요. 있구나! 이럴 때 힘을 탁 받아야 되는데, 힘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박수를 쳐요. 근데 이렇게 박수를 칠수록 힘을 더 받아요. 예. 네. 힘을, 그렇죠. 그래.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뉴 스타트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점점 빼면 안 나요. 아시겠죠? 아, 날 수 있구나! 와! 좀 주책을 부리고 박수를 어떻게 잘 칠수록 여러분 비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힘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박수 쳐야지! 네. 뉴스타트에서 병 잘 안 낫는 스타일이 있어요. 병 잘 낫는 스타일은 순진하게 박수 무조건 치는 사람. 잘 안 낫는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뭐 박수 친다고 낫냐,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힘이란 게, 이게 힘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걸렸다. 우울증이 걸렸다는 말은, 뇌 속에 여러 종류의 뇌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세포들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 기쁘게.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느낌도 다 뇌세포가 생산하는 물질에 따라서 그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어. 자, 또 기쁨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행복하려면 어떤 마음이래요? 마음에 불안하면은 기뻐도 별로 행복 안 해요. 불안하면. 그러면 불안의 반대는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안 되면 불안해.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가장 우울증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되면 마음도 편안하고 엔도르핀이 잘 생산되면 마음도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세포가 이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암세포가 우리 몸에 딱 생겼을 때 온 몸에 퍼져 있던 T세포가 다 암세포가 생긴 그곳으로 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게 집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T세포들이 집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시작해. 예. 그래서 공격 시작 전에는 이 T세포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공격이 딱 시작이 되면 아, T세포들이 이런 모양으로 변해.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니까 이 둥그스름하던 이 암세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납작 그냥 폭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이 T세포가 왜 이렇게 조그만한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는 현상을 활성화라 그럽니다. T세포가 활성화됐다. 그럼 T세포가 활성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다 컴퓨터처럼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프로그램이지. 그렇죠. 컴퓨터에 뭐, 쓸데없는 프로그램이나 깔려있으면 컴퓨터에 있어봐도 사용할 수도 없어. 여러분이 필요하고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세포는 컴퓨터인데 그 세포마다, 세포라는 컴퓨터마다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T세포라는 이런 컴퓨터 속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물질을 생산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면역 프로그램. 그래서 면역 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면역력이 강하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 안에서 이것이 T세포가 아주 기능을 어떻게 활발하게 한다. 그래서 활발할 때 면역력은 강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꺼져버리면 면역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켜야죠. 그렇죠? 켜려면 뭐 해야 돼? 타닥 더블 클릭해야지. 그렇죠? 타닥 켜자라고 신호를 딱 보내면 꺼져있던 프로그램이 촥 떠요. 그렇죠? 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 종류의 앱이 있는데 필요한 걸 어떻게? 탁 치면 탁 떠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이 유전자는 DNA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별명을 그냥 DNA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이 여기 있는데 DNA 유전자라는 거예요. 자,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DNA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이렇게 꼬불꼬불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T세포 안에 이렇게 유전자 프로그램들이 쫙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중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이 T세포가 요놈이 암세포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이렇게 딱 거리가 딱 되면 어떻게? 이 유전자가 착 켜져요. 그것이 활성화됐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의 모양도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활성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된 거? 켜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켜졌다. 짱! 하고 켜졌다. 켜지면 이제 T세포가 동글동글한 세포가 저렇게 되고 그럴 때 켜진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쫙쫙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 저렇게 죽여버린다.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저게 계속 잘 되고 있었으면 여러분은 암 환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자, 이제는 이 활성화, T세포의 활성화, T세포의 활성화란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자세한 말로 바꾸면 T세포의 활성화는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배워야 돼요? 유전자도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 이 불도 켜졌다, 꺼졌다고, 컴퓨터도 뭐예요? 꺼졌다, 켜졌다고 하죠. 그럼 이거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켜려면 스위치를 눌러야 돼. 스위치를. 그러면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다는 말인가? 있게 없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스위치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자, 이걸 염색체라 그러는데, 이 염색체는 유전자 실이죠. 꼬불꼬불한 실 뭉치예요. 이런 염색체, 유전자 실 뭉치가 우리 세포 안에는 2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 실이 나오겠죠, 그렇죠? 실 나왔죠, 그렇죠? 실을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나왔죠. 자. 예, 네, 끝내주죠. 그렇죠.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이 모형 유전자에는 뭐가 없어요? 뭐 같이 생겼어요? 예. 네. 빵처럼 생겼죠? 자, 저 부분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히스톤 부르는데 여러분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히스톤. 이 히스톤에도
이렇게 유전자가 착 감겨 있어요, 이렇게. 자, 감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 히스톤에 감겨 있는 유전자 여기에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자, 지금 저 유전자는 지금 활짝 켜져 있습니다. 꺼지면 어떻게 돼요? 착 이렇게 꺼져요. 자, 봅시다. 지금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렇게 켜졌다가 이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꺼져야 돼요. 자. 꺼져. 자. 노란색 물질이, 그렇죠? 노란 것들이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히스톤 쪽으로, 스위치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 네. 스위치에 탁 올라붙으니까 켜졌던 유전자가 촥 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켜졌다가 꺼졌어. 이렇게 스위치에 노란색 물질이 탁탁탁탁 올라붙었죠. 그렇죠? 아. 여러분. 이런 거를 뭐 할 노릇이라고 그래요? 귀신 곡할 노릇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우리 인간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다가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또 죽여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꺼진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다시 켜져야지. 보세요. 자, 암세포 또 생겼어. 자, 켜지려면 쫙 켜져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도 못해요. 어떤 아무리 의사라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잘 했어. 그래서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켜져.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렸어. 그거를 매일매일 잘 하고 있었어. 50년, 6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때부터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내 T세포가 내 암세포를 매일매일 잘 죽여줘서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죽여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암제를 줍니다. 그럼 항암제 들어가면 암세포 죽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지 않고, 뭐까지도 죽여요? T세포까지도 죽인다니까. 네. 그래서 항암 치료 받는 동안은 암세포가 계속 죽고 있으니까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항암 치료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항암 치료 딱 끝나면 암세포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딱 보면 누가 다 죽어 있어? T세포가 다 죽어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구 세상이야? 암세포 세상이지. 이래서 재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배워서 알고 난 뒤부터는, 고혈압 약도, 증세 치료, 당뇨 약도 증세 치료야.
재미가 하나도 없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예. 네. 저는, 이제, 미국서 의사생활 하면서, 야, 이거, 안 낫잖아. 그리고 제 몸에도, 병이 많았어요. 기관지 천식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 자가 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무릎이 맨날 붓고, 예. 그 약 먹어도 안 낫게 돼 있어. 그죠? 약 먹는 동안만, 뭐예요? 증세만 좀 덜 아픈 것밖에 없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제 암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T세포 안에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지금 꺼져서 잘 켜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왜 꺼져 있느냐? 꺼지게 된 이유가 뭐냐? 암세포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켜질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그런데, 정상 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되는 것은,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이 돼서 비정상 세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 세포로 변질된 것은 알고 보니까 정상 세포 안에 있던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변질된 거예요. 예, 맞죠? 예. 그러면, 자,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 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 예. 네. 지금 박수를 이제는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이 저기 한 분 나타났어. 희망 있어. 아시겠죠? 그렇지. 무조건 이 약을 쓰면 낫는다.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이걸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증세 치료만 해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배운 현대 의학은 다 증세 치료예요. 원인을 치료한 건 하나도 없어. 원인을 치료한다는 것은 뭐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가.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고 모든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이에요?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변질된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돼서 질병은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그렇구나. 예. 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구나 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기분 좋아요?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이 뭐라고? 엔돌핀. 그렇구나 하면 내가 기분이 탁 좋아져. 좋아지니까 박수가 탁 나와. 어. 그러면, 그렇구나. 아, 그게 그렇게 됐구나. 알았어. 할 때 기분 좋아져. 엔돌핀이 착 나와. 왜? 내 뇌세포 속에 꺼져 있던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된 순간, 아는 것으로 힘이 돼. 그러면 그 힘이 가서, 어떻게?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를 켜줘. 그러니까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 그러므로 기분이 좋아서 박수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진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 와,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 말은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 변질된 유전자도 어떻게?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유전자에 달려있다.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면 나는 그 부모가 걸린 그 병, 유전병대로 나도 그런 병에 걸릴 운명에 처해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해준다. 그래서 유전자. 운명론이죠.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도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고, 유전자는 회복할 수, 변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회복할 수 없고, 그러면 안 낫고, 안 나으면 무슨 치료밖에 못 해요? 증세 치료밖에 못 해. 이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런 의학을 배우고 졸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과학자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 타임 잡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배웠고, 의과대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워서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타임 잡지였어. 여러분, 타임 잡지. 타임 잡지도. 이게 언제냐면, 여기 위에 있죠? January 18th. 1월 18일자. 1월 18일. 몇 년도? 2010년. 네. 자, 이제 꼭 13년 됐네요. 그렇죠? 2010년 1월 18일자에
가장 놀라운 뉴스는 어디에 보도가 돼? 표지에, 표지에. 대서 특필했습니다. 유전자가 변한다네?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뭐라고 썼어요? Why your DNA? 예. 당신의 유전자가 더 이상 당신의 destiny가 아닌가요? destiny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운명이야.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더 이상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 유전자는 연구를 해봤더니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변하더라! 와, 변하더라. 유전자가 변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왜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닙니다. 이게 정치, 문화, 뭐 경제 이런 거 주로 다루는 거지. 의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타임 잡지가 볼 때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표지, 표지에 등장시켜서 이걸 뭐라 그래요? cover story. 이 표지에 대해서 특별할 가치가 뭐예요? 이따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다. 유전자는 변한다! 하고 막 대해서 특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느냐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자, 이거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여기 Epigenetics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단어지만은 설명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이거 보면, Epi, 요 글자만 가려버리면 뭐가 나와요? Genetics입니다. Genetics란 말은 유전자 의학이라는 말입니다. 유전자학. 그래서 저는 유전자학, 제네틱스를 의과대에서 배우고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네틱스가 아닌 그 앞에 세 글자가 붙었죠? 에피. 에피가 붙은 새로운 유전자학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에피제네틱스를 새로운 과학이라고 불러. 자, 이제 보세요. The new science. New science는 뭐예요? 새로운 과학이야. 새로운 과학 뭐라고 부르는 에피제네틱스라는 자 유전자 의학은 유전자 의학인데 새로운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나왔다. 자, 우리가 옛날에 배운, 의과대에서 배운 제네틱스라는 유전자 의학에 의하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되는 거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변하거나 즉 후천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네틱스를 배웠는데 유전자를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후천적으로도 선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타고 나도 후천적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에피제네틱스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사실 에피제네틱스라는 이 학문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께 뉴스타트 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현대의학에 막 와, 그래서 병이 생기는구나. 왜 내가 갑자기 루푸스라는 병에 걸렸냐? 왜 내가 갑자기 간암이라는 유방암이라는 병에 걸렸냐? 왜? 그것은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럼 후천적으로 병이 생겼다면,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내가 그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제거해주면 후천적으로도 그 변했던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함성을 쳐야 돼.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이히! 해야 돼요. 자. 얼마나 속 시원해요. 자,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후천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변하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자,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네틱스를 선천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른다면 이 에피라는 단어는 후천성이에요. 그래서 후천 천자를 빼버리고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How? How는 어떻게? 어떻게 choices you make? Choices you make란 말은 choice란 단어는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은 지금 나는 뉴 스타트를 하겠다라는 새로운 뭘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체인지 시킬 수,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뭐 한다? 보여준다. 리빌, 나타내 보여준다. 아하, 과학자들의 이 후성 유전자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뭐가 이제 뭐를 알게 됐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오늘 나는 뉴 스타트로 갈 거야. 라는 그 선택, 여러분이 하신 이 선택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나,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 나타내 보여주게 되었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화는 여러분의 무엇에 달렸다? 선택에 달렸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박수를 치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박수를 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할 수 있고, 박수를 뭐 난 안 칠 거야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 속에서 잘못 선택한 결과가 유전자의 변질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는 옛날에 내가 한 그런 습관적인 그런 선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선택을 어떻게 해?
할 거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정상적인 쪽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아시겠죠? 이게 이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앞으로 재밌게 보내야 됩니다. 신나게. 예. 예.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여기 계신 이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여러 가지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됐었어. 내가 먹는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뭐 이런 모든 선택이 예. 잘못된 선택으로서 결국 내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나쁘게 변해서 병이 생긴 거야. 알았어.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라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출발이 될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미국말 하면 new start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셔서 새로운 선택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아직 좀 약해요. 자 이제 박수만 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함성도, 함성.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이건 이상구 박사의 구라가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이상구 박사가 적당히 둘려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증명해낸, 그래서, 타임지까지도, 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구나. 이건 놀라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돼서 실제로 많은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오신 이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변질됐던 비정상적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